해양 폐기물 반입량이 급증하면서 집하장이 포화되고 민간 위탁 업체도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제주도가 해양 폐기물을 전량 소각 처리할 수 있는 공공시설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서 처리난을 해소할지 주목됩니다. 김용원 기자입니다. 바다에서 수거해오는 해양 폐기물은 매년 1,000톤을 웃돕니다. 각 수협 집하장에 모아진 폐기물들은 민간업체에서 수거해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합니다. 하지만 일반 쓰레기들이 뒤섞여 처리 작업이 어렵고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수개월은 불가피하게 민간 처리가 지연됩니다. 저희가 그 연초에 보조금을 정산하고 이제 다시 받는 과정에서 한 두 달 정도의 텀이 생기는데 그 텀 기간 동안에 쌓이는 경우가 많고 현재로서는 저희가 처리하는 속도보다 배출한 그 어민들이 와서 배출하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밖으로 많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. 민간에선 한계가 있는 해양 폐기물 처리를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조성됩니다. 제주도는 안덕면 상창리에 들어설 광역 폐기물 소각 시설 건립 계획에 해양 폐기물도 소각 처리할 수 있도록 포함했습니다. 광역 폐기물 소각 시설의 전체 처리 용량 380톤 가운데 해양 폐기물 소각 처리 용량은 하루 30톤, 1년이면 만 톤 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. 소각 시설이 조성되면 제주에서 발생하는 해양 폐기물은 전량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. 광역 폐기물 소각 시설에 해양 쓰레기 1일 30톤, 연간 1만 톤 처리 계획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. 이 정도의 용량이라면 제주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분은 일정 정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앞으로 전략환경 영향평가와 기본계획, 입지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같은 행정 절차가 끝나면 1,800억 원을 투입해 2029년 준공할 예정입니다.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.